해외여행이 막히면서 도내 고속도로 차량 유입이 늘어나 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, 5, 6월 석 달간 도내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41만 1000대로 최근 3년간 39만 7000대보다 3.5% 늘었습니다. 또 여름 교통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강원경찰은 통행량 분산 조치와 음주운전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. 한편 7, 8월 피서철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7년 54명, 2018년 34명, 지난해 33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